고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서는 발견됐나요? 네. 뭐라고 써있던가요? 가정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죠 뭐. 다른 조사는 더 필요한 건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변사니까 필요한 네. 조사는 없는 거죠.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도 유서의 공개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고인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내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직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알려지며 자살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은 그야말로 의혹일 뿐입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랜 지인과 고인의 주변을 취재하며 조심스럽게 진실에 접근해봤습니다. 스타들에게 아버지라 불리던 연출가,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미다스의 손, 선 굵은 연출과 새로운 시도로 한국 드라마사에 한 획을 그은 거장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마음을 빼돌리게 돈이 고 김종환 PD는 수사반장을 시작으로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백야 3.98, 태왕사신기 신의 등을 연출한 스타 PD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 독종, 독사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추진력과 카리스마를 보여줬던 그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든 살아서 끝까지 내 옆에 있어. 2009년 고인이 연출한 태왕사신기는 시청률과 완성도 면에선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너무 큰 대작을 하다 보니까 촬영 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힘들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홀로수기를 그 자기가 본인이 세우신 김종학 프로덕션을 나와서 홀로서기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제작비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아직 우리 마음속엔 영원히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만든 제작사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고인은 드라마 신의로 잃었던 명성을 다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제작비가 고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물이 해당 제작비가 3억 정도 든다고 치면은 사극은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가까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그 신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CG가 많이 들어간 드라마였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 단계가 굉장히 길었어요. 4년이라는 기획 단계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작비가 더 많이 발생했을 거고. 방송사에는 방영권만 넘기고 드라마를 활용한 부수적인 사업으로 나머지 제작비를 충당하려던 계획은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적자였습니다. 거기다 초반에 3D 제작을 계획하면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제작비 부담은 촬영하는 내내 고 김종학 PD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신의 할 때 진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우리 찍을 때 또 전화가 오고 투자자들이 전화 오고 뭐 이런 식의 전화 오기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의 제작사가 몇 번을 바뀌었어요. 중간 과정에서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 투자가 안 되니까 제작사를 이렇게 옮겨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드라마도 크게 성공하지 못하면서 종영 이후 후폭풍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지난 5월 드라마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피소를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했던 김종학 PD가 최근 1년에 검찰 수사라든가 그리고 소송의 문제에 연루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작자, 사업가로서의 김종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미숙한 부분들을 많이 드러냈고 이러한 부분들이 연출가로서의 명성에 흠이 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김종학 PD는 최근까지도 중국을 오가며 새로운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출을 작품을 하셔가지고 스태프들이나 연기자들에게 본인이 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해서 그 갑법을 생각으로 좀 중국에서 많이 뛰고 계셨었어요. 5일 전에 통화할 때 이랬고 진짜 작품 생각밖에 안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며칠 사이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 통화하던 30년 지기의 죽음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